사랑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와 함께하는 미션 X파일. 네, 과연 오늘은 어떤 미션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곳은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바로 비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쉴만한 물가라는 카페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목사님이 오심으로 해서 배가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미션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밤 8시 목요 찬양 힐링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부카페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많은 믿지 않는 심령들도 와서 나눔의 역사가 있게 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네, 저희 비전교회는 추진력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입니다. 저희 비전교회 성두현 담임 목사님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시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참 순수하셔서 기도할 때 감성도 풍부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입니다. 세계를 품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비전교회입니다. 비전교회 청년부 화이팅!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부활의 예수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즉시 뭐 너무나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우리 성두현 목사님 만나봅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배 시간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 드리고. 네. 아, 목사님은 뭐 찬양 또 말씀 뭐 안 되시는 게 없잖아요, 이제. 아유, 별 말씀을요. 아,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네. 네. 뭐 차고 넘쳐서 이제 자리가 비좁을 것 같아요. 네. 금년에 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만남을 주셔서 네. 이곳 삼산지구에 네.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네.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회가 예전 교회에 제가 와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하고 네.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어요. 아, 네. 네. 저는 서울의 양천구 네. 신월동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네. 또 원로 목사님께서 이곳 네. 목회하시다가 네. 금년 1월 3일 날 네. 이치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시설을 리모델링을 금방 하셨나요? 네네. 우리 전 성도들이 참여해서 네. 옥상부터 지하까지 네. 다 리모델링을 하고 특별히 또 1층에 네. 지역 공간을 위해서 네. 카페를 약 80평 네.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카페는 뭐 평일에도 네네 그렇죠. 네, 불신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역 주민들이 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기부 카페로 또 아프리카와 캄보디아 또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비전교회가 네. 올해 뭐 1년이 채 안 돼서 배가 부흥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 네. 10월 마지막 주부터 네. 출석 성도가 네. 처음 왔을 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해서 네. 배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이제는 차고 넘치는 2017년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예, 그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간증하는 그런 편지와 예, 간증을 하는 시간을 우리 공개 방송으로 네. 제가 진행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두현 목사님과 네. 이렇게 비전교회 성도님도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김진경 찬양성 교사님은 우리 성두현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또 네. 훌륭하고 대단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렇죠. 우리 주강사로 많이 쓰셨는데 네. 우리 찬양성 교사님께서 보시는 성두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말씀도 최고 네. 찬양도 최고 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네. 인물은? 미남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인데 네. 우리 목사님을 향한 또 성도님을 향한 네. 감사의 편지를 쓰신 네. 분이 계시대요. 한번 네. 모셔볼까요? 그럼? 네, 우리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맞으세요. 네. 2016년 멋진 목회를 보여주신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두 교회가 합치면서 많은 어려움 없이 릴레이 기도와 열정으로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단체 카톡을 통해 기도 공유하며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며 축복의 은혜를 지혜와 선교를 통해 흘러보내는 많은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주님을 받으셨고 또한 목회 찬양, 목요 찬양, 힐링 집회를 통해 내용은 챙기기로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신앙의 자리를 잡아가며 목사님 사모님의 헌신적인 열정과 사랑과 기도로 한 해를 저희 성도들은 그 사랑과 감사함에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에는 좀 더 영적 성장과 전도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교회 성도 일동 모든 분들이 드립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전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돈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300만원이란 돈이 3,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을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장로로 직분을 또 이렇게 삼아주시고 늘 은혜와 찬양과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끔 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또 삼산동성 도매시장에서 또 사업장도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직원도 지금 11명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두 분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네. 아, 장로님은 저희가 그 커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삼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아, 요 길 건너편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네. 아, 그곳에 네. 두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네. 또 오래전부터 네. 저희 교회 부식을 다 대주고 김장을 다 대주신 네. 두 분의 또 권사님이 있고요. 아, 삼산 농수산물 네. 시장에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을 네.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렇군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은? 아, 제가 한 16년 전부터 네. 저희 교회를 섬기고 그래요. 이곳에 와서 네. 멀다 하지 않고 네. 다 충성하고 네.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며 네. 힘쓰고 전도하고 헌신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목사님 주변에 이렇게 든든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아주 건실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비전교회인데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네. 오후 예배도 뭐 거의 가시도 않고 이곳에 예배 다 드리네요. 네, 네. 교제하고 네. 또 카페에서 네.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네. 받은 말씀 다시 되새김하면서 그렇죠. 오후 예배에 8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지 않고 네. 식사를 하신 뒤에 커피 한 잔을 카페에서 드시고 네네. 그다음에 소모임을 갔더라고요. 네네. 야, 이 소모임도 보니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모였어요. 예, 네. 그 소모임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네, 네. 보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이 예비길 것이 없도다. 네, 지금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신 후에 어떤 모임이 있는 모양인데요. 궁금합니다. 같이 가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멘하고 탁 들어온 것도 이게 참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지금 굉장히 멋진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 어떤 모임입니까? 예, 우리 이천 비전교회 남성교회 네. 네. 2016년 네.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 남성교회 이제 2016년을 보내면서 예, 예. 이런 모임을 가지시는군요. 네. 네, 오늘 모임 안에 어떤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아, 교회 부흥을 위해서요. 네. 또 두 번째는 네.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군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회장님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아멘, 아멘. 네, 우리 회장님 애 쓰셨죠? 박수 한번 보내세요.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내년에 또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맡았습니다. 아, 이미 맡으셨어. 연임하셨군요. 예.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고. 예. 팬분은 멋쟁입니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이건 뭐죠? 아, 네. 목도리예요? 목도리. 네. 우리 남성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예. 우리 비전교회 남성교회는 네.
진짜 멋있는 네. 장로님 두 분하고 네, 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네. 2016년도에는 진짜 네. 열심히 네. 교회 일에 앞장서신 네. 분들이라 진짜 네. 멋있는 집사 안수집사님들과 장로님 두 분과 그렇군요. 이렇게 예, 예. 네. 여러분이 모여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리모델링도 하시고 예. 뭐 공사가 많았죠?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근데 열심히들 해주시고 진짜 네. 많은 도움을 주셔갖고 그래요. 진짜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네. 예. 적극 지원을 하셔갖고 두 장로님이야 네.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군요. 예, 진짜 멋있는 고 아름다운 교회를 꾸민 것을 할렐루야. 예,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옆에 분도 굉장히 야 이분은 머리가 모두 할렐루야 하고 아유. 네, 신민철 집사입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집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일로 헌신하세요? 아, 저도 뭐 그냥 찬양 좋아하고 네. 또 우리 남년도에 내년에 네. 뭐 총무님으로 총무로 이렇게 일을 주셔서 네. 회장님 또 우리 장로님들 보좌 해서 열심히 네. 교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정말 한 번 다 만나봐야 되는데 세 분만 만나봐도 벌써 우리 비전교회 남성교회는 정말 최고다. 할렐루야. 아멘. 2017년도 비전교회 남성교회 파이팅!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제가 올 줄 알고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 주시고. 네,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여선교 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저희 여선교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회장님이시군요. 네. 아, 그래. 우리 여선교회는 어떤 여성교회입니까? 네. 우리 여성교회는 이렇게 교회 비전교회를 위해서 많이 활동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시고요. 네. 오늘은 원료에 우리 16년도 결산 및 또 네. 새해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네. 위해서 기도하는 네. 그런 여성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유, 우리 회장님 역시 말씀도 잘하시고 네. 그 내년에도 또 연임 되셨나 보죠? 네. 어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너무 장기 직권 마시고 1년만 더 하세요. 네. 그래. 야, 옆에 그러면 이거 주신 분은 누구세요? 네. 저는 여성계 부회장을 맡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네. 구역이 편성이 되면서 네. 제 4 여성계 회장으로 맡았습니다. 아, 4 여성계 회장님이시구나. 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비전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서로 두 교회가 합치면서 마음이 다 달랐을 텐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향해서 네. 이렇게 달려왔어요. 네. 달려와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네. 그 안에 정말 저희 여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간에 네. 그 사랑이 두터워졌고 오. 정말 받은 은혜들이 각자 네. 각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네. 또 그 단체 카톡을 통해서 매일 네. 기도를 공유하며 네. 또 사랑을 나누며 신방을 가며 네. 많이 섬기고 정말 더군다나 네. 그 저희 비전 카페 기부 카페를 통해서 네. 기부하는 마음들을 또 열게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비전교회의 네. 그 사랑을 받은 사랑들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네. 이 지역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래요. 역할을 뭐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으셔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예.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야,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할렐루야. 아, 옆에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이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는데. 네.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여기 근처에 살고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가요? 저 여성계 회원 한 명으로서 네. 이제 저기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목사님 비롯해서 네. 온 성도들이 사랑이 너무 많고 말 수 없이 네. 아주 열심히 주님을 헌신하고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네. 옆에 지켜볼 때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말 몸도 좀 안 좋지만 그래요.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고 앞으로 좋아지면 네. 저도 열심히 이제 발벗고 뛰면서 좀 네. 봉사 좀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아이 이런 마음을 잡수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 박수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도에 더욱 부흥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비전교회 여성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분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더군요. 네. 네. 늘 우리는 중보기도가 네. 새벽 낮 네. 오후 밤 늦게까지 밤기도까지 아주 정해주신 분들이 오셔서 작정기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그동안 여러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고 돕고 계신데 특별히 카페에서 나오는 수입이 또 더 큰 힘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네.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을 네. 잘 이해하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네. 룸과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네. 기부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선교해오던 네네. 그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네. 더 큰 힘을 보태는 일들이 교회 카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예, 그 담당하는 분들 제가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커피 한 잔이 아프리카의 생명을 살린다고 해서 저는 하루에도 여러 잔 마시고 있답니다. 우리 비전교회 이게 기부 카페는요, 우리 지역 주민과 저기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부 카페이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는 한 두세 잔씩 먹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대접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였습니다. 예, 근데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참 피부는 계속 고와지고 예? 네.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도 뭐 고생한 티가 안 나고 네. 전부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네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1년 동안에 성도님들이 거의 매일 교회를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일꾼들 식사도 직접 다 대접을 했고 그럴 때마다 청년들 또 남선교 여선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다 안수집사님들 나오셔갖고 직접 일도 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리모델링과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 열심이 이대로 더 불붙어서 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없는 시간 중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와. 옆에서 보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 야, 성도님들 다 울고 계시네. 네. 그래요, 목사님 더 건강하시고 네, 내년도 네, 또 이때쯤 와서 네. 10배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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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비전 교회에서 함께하셨던 미션 X파일 여러분이 그대로 보시고 느끼신 대로 이렇게 비전교회는 날로날로 부흥되고 2016년만 해도 배가 부흥됐습니다. 네, 목사님 2017년도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함께 외쳤잖아요. 그죠? 네네. 네, 구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이제 전 세계 네. 선교를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전략하며 네. 새롭게 비상할 것입니다. 네, 내년에는 전도 목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기도원의 300 용사. 기도원의 300 용사. 기도원의 300 용사가 한 세 번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멘. 339, 900명, 1000명은 되겠네요. 네, 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예, 그동안 많은 곳곳에 가서 이제 선교와 또 전도와 또 말씀으로 부흥회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온전히 교회만 계시는군요. 네, 교회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17년도 우리 비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평찬 목사의 미션 X파일 미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네. 비전교회. 아멘. 비전교회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우리 대학 청년부가 더 이해하면서 하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다 같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예배 가운데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